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월급을 줄 적에는 이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판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? 돈 2,400원 버스 요금에서 없어졌다고 이런 사람을 해고해도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삼성의 수많은 잘못을 한 이재용한테는 또 어떻게 판결을 냈습니까?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다가 개혁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.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원의 개혁을 이끌어가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국민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하고 국민의 검찰인 이 검찰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검찰 개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